리포트 7월 첫째 주 전시회 소식입니다. 올해로 3회째인 2015 한국축제박람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 디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주최하고 K-페스티벌 메세 주관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전국 우수축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국내 축제관, 세계풍물관, 여행사관, 다양한 체험공연관 등 총 100여 개의 전시관과 주 공연장으로 꾸며졌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행사 내내 다채로운 동서양 음악 콘서트와 춤공연, 마술쇼 등이 열려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축제에 대한 사례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3회 아시아 축제 포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축제 전문가들이 축제의 지원 정책과 성공 사례, 그리고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에이빅 뉴스는 한국 축제 박람회를 취재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최되는 행사 베스트4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8회 정남진 장음 물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물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모든 프로그램이 연결되는데요. 주요 행사로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과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그리고 수상자전거, 카누, 바나나 보트 타기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 체험 행사와 다채로운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유일의 탈것 전문 축제인 인제 바퀴 축제인데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인제 잔디구장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바퀴 관광 체험과 바퀴 경주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세 번째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평창 효성문화제입니다. 이 행사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평창군 봉평면 효성문화마을에서 개최됩니다. 효성문화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인 이효석의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 배경지인 봉평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에서는 백일장과 시화전이 열리고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메밀꽃밭 둘러보기, 복숭아 물들이기 체험, 그리고 전통 메밀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축제는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와인 전문 행사인 대전 국제 와인페어입니다. 이 행사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와 대전 무역 전시관에서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아시아 최대 규모의 와인 품평회와 와인에 관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컨퍼런스, 그리고 국제 와인 앤 주류 전시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와인을 관람하고 시음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양각색의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차주 전시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마이스 위클리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